네, 안녕하세요. 데일리룩을 공유하는 평범한 남자 식스입니다. 네, 요즘 계절이 이래서 그런가 주위에서 정말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젠 주위에 하나 둘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매번 결혼식 갈 때마다 이제 무엇을 입어야 될지 참 고민인 것 같아요. 매번 똑같은 걸 입기도 좀 한것 같고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깔끔하게 패션! 네, 오늘은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하객 패션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사진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사진은 네이비 스트라이프 정장에 흰색 셔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. 네, 가장 기본 같지만 결혼식 가면 제가 입는 하객 룩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룩이기도 합니다. 네, 혹시 너무 딱딱해 보이면 티셔츠랑 스니커즈를 조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. 우선 편한 게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크게 무례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죠. 네, 그리고 티셔츠는 뭐꼭 굳이 흰색 아니더라도 검은색. 그 외에도 그날 입는 정장이랑 조금 맞춰서 입으면 더 깔끔하게 입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카키색 정장입니다. 보통 저는 카키 정장 활용할 때는 좀 캐주얼해 보이고 싶어서 블랙 티셔츠를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. 카키랑 블랙이 엄청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코디를 하고요. 그리고 신발은 로퍼를 좀 신기도 하지만 스니커즈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. 혹시 네이비가 좀 질린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카키색 정장 꼭 추천합니다. 네, 세 번째는 하프 터틀넥을 활용한 코디입니다. 뭐 셔츠나 티셔츠 말고 다른 선택지를 좀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좀 질리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입어보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가을 겨울에 입긴 좀 춥잖아요. 그래서 좀 보온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자, 사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. 우선 하프 터틀넥을 활용하면 추위를 잡으면서 깔끔함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또 스타일까지 있어 보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신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블랙이나 브라운 계를 먼저 입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색상 구매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. 뭐든지 기본을 해보고 그 다음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인 색상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색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음은 정장은 아니고 이제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하객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제가 결혼식을 많이 가다 보면 이제 너무 편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 보면 물론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아, 너무 좀 예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대충 입고 오면 신랑 신부한테 좀 실례인 것 같거든요. 개인적으로는. 그렇기 때문에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때는 꼭 자켓을 좀 착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자켓들 있지만 그중에서도 요즘 작년부터 체크 자켓이 다시 뜨기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체크 자켓을 좀 활용한 코디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네, 지금 사진은 잔 체크가 있는 자켓을 활용한 코디입니다. 체크 아이템은 포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옷들을 좀 심플하게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쇼핑몰의 에즈클로 그쪽 이제 쇼핑몰 모델 사진인데요. 이 정도 입고 가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티셔츠는 좀 겨자색으로 해서 심플하게 입었고 체크 자켓을 입었는데 체크 크기는 딱이 정도가 좀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남방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커도 좀 괜찮은데 자켓에 너무 크기가 크면 코디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워낙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입기 위해서는 너무 큰 체크보다는 좀 적절한 크기의 체크 자켓을 활용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코트를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지금 사진은 제가 쇼핑몰 사진이긴 한데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.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코트로 코디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트 색상을 네이비나 그레이, 브라운 계열이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. 사실 결혼식 때는 너무 밝은 색상을 입는 거는 좀 실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돋보여야 되고 또 저희가 결혼식 가는 게 런웨이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한 톤을 좀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실 하객 코디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래도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바로 해볼 수 있는 코디들인 것 같고요. 혹시나 이제 좀 이게 반응이 좋으면 2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하기,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데일리룩을 공유하는 평범한 남자, 식스였습니다. 빠이!